프로농구 정규리그 마지막 날인 오늘 6강 퍼즐이 모두 완성됐습니다. 동부가 2위로 4강 직행 티켓을 따냈고 LG는 극적으로 4위가 돼 6강 플레이오프 홈코트 이점을 따냈습니다. 정일동 기자입니다. 코트를 뜨겁게 달군 정규리그 5개월간의 긴 여정. 마지막 날 순위가 결정될 만큼 치열한 레이스가 펼쳐졌습니다. 특히 관심을 모은 건 누가 2위를 차지하냐입니다. 과연 동부일까? SK일까? 그 주인공은 높이의 동부였습니다. 동부 화이팅! 동료들의 높이를 믿고 동부는 쉴새 없이 외곽포를 터뜨렸습니다. 석점슛만 12개, 성공률은 55%였습니다. 4쿼터엔 동부 산성의 위력이 돋보였습니다. 사이먼의 강력한 덩크, 동부가 삼성을 완파했습니다. 동부는 오늘 승리한 SK와 승률까지 갔지만 골 득실에서 앞서 2위가 됐습니다. 김영만 감독 부임 첫해 지난해 꼴찌에서 당당히 플레이오프 4강에 직행했습니다. 패배의식이 많았기 때문에 얼마나 선수들이 그 패배의식을 벗어나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. 비 쉬는 동안에 대학팀이라든지 뭐 다른 팀하고 할 때도 전준우 같은 마찬가지고 이기는 게임을 많이 했던 게 선수들이. LG는 4위가 돼 6강 플레이오프 홈코트에 이점을 얻었습니다. 이로써 4위 LG와 5위 오리온스, 3위 SK와 6위 전자랜드의 대결로 6강 플레이오프가 시작됩니다. 오는 8일 일요일부터 축제의 막이 오릅니다. 채널A 뉴스 정일동입니다.